제 친구가 겪었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는 올해 3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을 입학하면서 집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통학을 하기엔 힘들다며 부모님이 학교 근처에 빌라를 하나 월세로 얻어주셨죠. 그 친구는 부모님의 배려로 알바를 하며 학교를 편하게 다녔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마트에 잠깐 다녀온 사이 그 사이에 집안을 보고 아주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 30분 전까지만 해도 깨끗했던 집이 아주 엉망진창인 상태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친구 녀석은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얼마 안 가 경찰이 도착을 했고 그 친구는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경찰들은 현장 검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현장 검증을 마칠 무렵 한 형사분이 친구에게로 다가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집안 어디에서도 범인의 지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 깨끗합니다. 물론 범인의 족적 역시 하나도 보이지가 않네요. 그 친구는 도둑이 장갑을 끼고 신발에는 비닐봉지를 감싼 채 본인의 집으로 들어왔다 생각을 해서 경찰에게 드려 뭐가 이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본 경찰의 답이 더욱더 놀라웠죠. 집안 어디에서도 학생의 지문조차 나오지가 않아요. 혹시 도둑이 들기 전에 집안 청소를 했나요? 그때 친구 녀석은 청소를 한 달 전에 했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날 밤샘 알바를 하고 온 상태라 쭉 잠을 자다 일어나 냉장고를 뒤지다가 먹을 게 없어서 곧바로 마트를 간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더 이상하고 소름이 끼쳤죠. 경찰의 설명에 의하면 친구가 집으로 돌아온 뒤에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만졌던 곳에는 지문이 남아있었지만 그 외에 친구가 자주 만지던 곳을 포함한 그 외의 곳에는 전혀 친구의 지문과 도둑의 지문 역시 사라졌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처음 겪는 상황이었지만 단순 절도에 불과한 현장이었지만 친구가 가지고 있던 DVD 한 장 한 장과 친구가 자주 보던 자동차 오토바이 잡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모두 조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지문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지문도 말이죠. 경찰은 결국 범인이 지문을 모두 닫고 나간 것 같다 말했고 친구 녀석은 도저히 그 말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겁에 질린 상태로 있었죠. 그날 친구는 집 근처 마트에서 30분 동안 장을 보고 온 상태였고 그 30분 동안 집안 모든 곳에 있는 지문을 샅샅이 찾아 닦는다는 게 그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날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정작 친구가 도둑맞은 물건은 하나도 없었고 집을 정리하던 도중 친구 녀석이 본 적도 없는 머그컵과 무지개 무늬의 접시가 흩어진 가게째 도구들 틈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날 집을 정리하고 문단속을 단단히 한 채 간단한 짐을 챙겨 다른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얼마 안 가 그 친구는 보증금을 빼고 현재는 다른 친구와 룸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아직도 일만 생각하면 섬뜩하다면서 식은땀이 흐르고 소름이 돋는다고 합니다.